2월 26일 오늘의 지난 뉴스. 기원전 747년 나본나사르가 바빌론의 새로운 왕국을 창건하였습니다. 364년 발렌티니아누스 1세가 로마의 황제로 선포되었습니다. 1233년 몽골 제국은 금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켰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엘바섬의 유배지에서 탈출하여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1852년 441명의 영국 군인들이 사망한 버크네드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936년 일본 육군 장교들이 2.16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1941년 필리핀 항공이 창립되었습니다. 1980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국교를 수립하였습니다. 1993년 람지 유세프가 세계 무역센터 차고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 6명이 사망하고 천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의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총합 228.56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우승하여 한국의 피겨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